파이썬 2.2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 반복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포문에 의해서 어떤 객체가 데이터를 하나씩 넘겨줄 때 get 아이템을 통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2.2부터는 반복자라는 객체를 통해서 넘겨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이 get 아이템이라는 메서드는 인수로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self하고 두 번째로서는 어떤 인덱스에서 참조되는 그 값을 그냥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참조가 되지만 인덱싱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객체인 경우에는 사실 이 K가 없었죠. 그래서 인덱싱 자체는 인덱싱이라는 것은 그 여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특별히 참조하겠다는 그 위치 지정까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인데 반해서 순차적으로 참조하는 그런 객체인 경우에는 그것이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음과 같이 그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거 파일에서 데이터를 라인 단위로 읽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셀프.파일.readline 만약에 라인이 널 공문자열이면은 이것은 인덱스 에러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루프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겠죠. 제대로 넘어왔다면 라인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자 s equal sequence로 한번 해보죠. t.txt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를 이용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틀렸죠? get item이라고 해야 되는데 items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단위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읽을 수가 없죠.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읽는다는 것은 읽어낼 수가 없고요. 읽어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인덱스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폼 루프를 금방 빠져나오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S의 그 인덱싱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여기서는 인덱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자 S0 또 S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인덱싱하고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오는 기능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get 아이템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반복자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참조하는 그런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썬 2.2에서는 파일 객체를 직접 이렇게 라인 단위를 읽을 수 있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라인 단위를 읽는 가장 편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잘 봐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복자 객체가 무엇인지, 아이터레이터가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단 반복자 객체는 iter라는 내장 함수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next라는 메서드를 갖습니다. next 메서드는 데이터를 하나씩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더 이상 자료를 넘겨줄 수 없을 경우에는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 exception을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l이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아이터를 통하게 되면 L 자체는 그 리스트인데 아이터레이터는 아니죠. 반복자는 아닌데 이 아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통하게 되면 아이터레이터 객체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 아이터레이터 객체를 자, 한번 활용을 해보죠. 자, I가 아이터레이터가 되겠습니다. I.next 하게 되면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죠.
또 i.next 하면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 가져오게끔 돼 있고요. 더 이상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stop iteration 이라는 exception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or k in l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게 되면 내부에서는 l을 직접 get 아이템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터레이터 객체로 변환해서 next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오게끔 2.2부터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언하는 클래스를 반복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iter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그, 이 iter라는 것은 그, 아까 iter 함수를 호출했었죠? 이제 iter 함수를 호출해 주면 실제로는 뭐가 호출되냐면 내부에서 l.iter, l. 이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리스트 자체는 안 되는데요. 사용자가 정의한 객체에 있어서는 iter 객체 iter 메서드를 정의해 놓으면 그 iter 객체를 받도록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겨주는 객체는 뭐냐면은 next 메소드가 있는 객체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next 메소드는 데이터를 하나씩 넘겨주도록 그렇게 코딩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더 이상 넘겨줄 수 없을 때는 stop iteration이라는 exception을 발생하도록끔 그렇게 구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죠. 아까 그 sequence라는 클래스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et item이라는 메소드로 구현한 것이 아니고 반복자로 구현을 했습니다. iter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객체는 이 iter 내부에 이 it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돼 있고 이 iter는 그 인스턴스 객체 자체를 리턴을 합니다. 이 인스턴스 객체는 물론 다른 객체를 리턴해도 무방합니다만 이 자체를 그 반복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셀프를 리턴을 해준 것입니다. 이 반복자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next라는 메서드를 갖는 그런 객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next는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넘겨주면 되고요. 더 이상 데이터를 넘겨줄 수 없을 때는 stop iteration이라는 것을 예외를 발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앞서 코드에서요. 조금 수정을 해보죠. 이걸 next라는 메소드로 바꾸겠습니다. next는 인수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k를 삭제를 하고요. 또 iter를 요구를 했을 때이 자체를 이렇게 넘기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sequence.txt를 객체를 받았고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직접 하실 수가 있죠. 인덱스 에러가 틀렸네요. 그죠? 인덱스 에러가 아니고 stop iteration이라는 raise를 발생해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수행이 됐죠. 그래서 더 이상 S는 뭐 이런 것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덱싱에 의해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객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객체는 됩니다. 내장 객체의 반복자의 예로서 우선 사전의 반복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은 그 자체가 키에 대한 반복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키만을 꺼내기 위해서 keys, values, items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지만 반복자로서 그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iter keys, iter values, iter items라는
메소드도 추가로 2.2에서는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사용됐을 때 키에 대한 반복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뒤에 한번 직접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있을 때요. for k key in d. d 객체를 직접 쓰게 되면은 여러분 키 값을 순차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전의 특성상 정렬된 그런 키의 순서는 아니죠. keys 뭐 d점 values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변환할 때 사용되던 그런 메소드들이었고요. 여기서 그 다시 추가된 것은 iter keys, iter values, iter items에서 앞에 iter 자가 붙은 동일한 메서드가 있습니다. iter keys, 그 다음에 iter values, items.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포문에 이런 것을 자, 예를 들어서 키와 value에 대한 쌍을 d.iter items, items라고 바로 이용하지 않고 iter item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items, d.items라고 쓴 것과 d.iter items라고 쓴 것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d.items는 그 객체 내부에 이런 자료를 리스트로 넘겨주도록끔 하죠. 여기 보시다시피 리스트로 전달하는 반면에 iter items는 iterator 반복자를 리턴을 합니다. 이 반복자라는 것은 next 메서드에 의해서 데이터를 참조하도록끔 돼 있죠. 그리고 그 next라는 메서드는 한번 호출될 때마다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items라는 것은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리스트에 한꺼번에 싹 저장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반면에, 이것은 여기서 요구가 될 때마다 하나씩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사전에, 를 참조를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찾아서 값을 얻어서 하나씩 넘겨주는 것, 이거는 전체를 한꺼번에 다 얻은 다음에 계산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일 객체 반복자로 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죠. 파일 오픈했을 때요, 그 파일 객체 자체가 반복자 역할을 하고요. 이 반복자는 라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뭐 read line이나 get read lines나 뭐 이런 것을 쓰지 않고 x read lines나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메모리의 사용도 이것은 최소죠. 그러니까 라인을 읽어드릴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라인만 딱딱 읽어서 넘겨주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호출 가능한 객체. 이것은 반복자 객체는 아닙니다만 이 객체에 반복자를 적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iter라는 함수를 통하되 callable 오브젝트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호출 가능한 오브젝트 함수나 뭐 클래스나 뭐 상관없죠. 그다음에 이 함수, 인스턴스 오브젝트 혹은 함수들이 호출되면서 리턴하는 값이 이 값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면 루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은 다음과 같이 C 언어인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코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readline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라인을 하나씩 읽어드리죠. 그리고 그것이 null이 아니면 이런 걸 해라라고 해서 그 라인을 뭐 이렇게 변수를 값을 치환하거나 뭐 비교하는 게 이렇게 한 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서 파이썬은
문이 이건 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뭐 C에서는 요거는 식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이것이 문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죠. 그 대신에 이제 반복자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row input이라는 함수는 라인을 키보드에서 한 줄씩 읽어드리죠. 그것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읽어드리지 않고 엔터 키를 칠 때까지, 더 이상 입력이 없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라. 더 이상 읽어드릴 라인이 없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라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while문을 쓰지 말고 for문으로 대신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함수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함수의 입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또 함수 이것을 호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선 지금 예를 보이지 않았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책 예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